군 복지회관에서 일하는 한 조리원이 관리관들에게 1년 가까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. 이 조리원은 내부 문제를 신고한 공익 제보자였다는데 무슨 일인지 이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육군의 한 복지회관에서 무기계약직 조리원으로 일해온 김모 씨. 김 씨는 약 1년 전 자신의 상급자인 관리관이 회계 부정을 저지른 의혹이 있다며 공익 신고를 했습니다. 개인 계좌번호로 안내가 되어 있더라고요. 그런 것도 조금 의아스럽고. 해당 관리관은 다른 부서로 발령나 조사를 받게 됐는데 그때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주장합니다. 신고 당사자인 김 씨와 해당 관리관이 마주치는 상황이 반복됐고 바뀐 관리관이 그 관리관은 다시 제가 근무하는 걸 데리고 와서 노하우를 전수받겠다. PX에서 이제 관리병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지금 관리관이 지금 제가 신고한 보건휴가나 휴게 시간도 보장받지 못하는 등 불합리했다는 겁니다. 무급휴게 시간에도 회의를 해야 된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고 보건휴가, 생리휴가에 대해서 문의를 했었는데 그거 무급인데 누가 쓰냐. 그냥 병만 쓰고 쉬어라. 그러던 중 군은 복지회관의 점심 매출이 낮다는 이유로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시간 변경을 요구했고 김 씨가 동의하지 않자 다른 근무지로 전보 명령을 내렸습니다. 국방부의 인사관리 훈령에선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법에 의해서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받고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이 있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공무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이것이 어떤 벌칙 조항이나 의무 조항은 아니기 때문에. 한편 해당 부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회계 부정 의혹 신고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을 확인해 징계 등 적법하게 조치했다며 이번 전보 조치는 회관 운영 시간 조정으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.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.